10월 17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2022년 호국훈련이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개됩니다. 호국훈련은 우리 군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으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하고 주야간 실전적인 기동훈련을 펼칠 예정이라며 훈련에는 미군 전력도 동참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 1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2022년 국가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현장을 지도했습니다. 신 차관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곳에 재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잔여 공사도 적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육군 7사단이 15일 평양 최선도 입성의 주역이었던 호국 용사와 외부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제72주년 평양 최선도 입성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최선도 입성 전사 보고 등이 이어졌으며 특히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기열 참전 용사와 부대 복무 중인 명재빈 이병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태극기를 건 상황을 재현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육군 3사관 학교가 14일 창설 54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사관 생도와 가족, 동문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방성대 학교장은 창설과 발전의 반세기를 반추하며 앞으로도 군의 미래 주역이 될 생도들이 정예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